이번에 구성된 비대위는 결국 국민의 시각에서 바로 국민의힘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진지하게 하기 위한 이제 구성으로 보여집니다. 586 기득권 세력과의 어떤 싸움, 바로 거기에서 대표적 인물들이 이번에 배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는 정치교체, 단순히 정치인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 낡아빠진 국회, 오로지 자신들의 방탄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동하는 국회, 이런 국회를 국민들을 위해서, 동료 시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국회로 만들어가는 장정을 시작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종의 뉴스쇼 12월 28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내년이면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새로운 22대 국회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사실상 뭐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그래도 조금이나마 국민들이 기대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러나 오늘 여지없이 이 바람은 깨졌습니다. 오늘 야당 단독으로 두 개의 특검법과 세 개의 국정조사권 등을 잇따라서 통과시켰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는 두 개의 특검법. 사실 이 특검법 자체만으로도 반헌법적이다는 내용들은 저희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이렇게 거부권 행사가 분명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 야당 단독의 국정조사권을 또 3개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결국은 이런 총선 전략 차원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국회가 특히 야당이 제1당을 점하고 있는 야당이 국민의 민생은 돌보지 않고 결국은 폭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폭주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선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비대위원들이 오늘 전격 발표가 됐습니다. 이 소식부터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고 지금 한 벌써 이틀 정도 지났나요? 이 비대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즉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이야기했던 586 기득권 정치, 또 정치 교체 뭐 이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한 실질적인 어떤 모습을 비대위원들 구성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정치인들로는 구성하지 않겠다. 오늘 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비대위원은 15명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희동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으로 일단 들어가게 되고요. 오늘 그래서 위원회 김예지 의원, 비례대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인데 아마 예전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본회의장에서 서로 어떤 질의응답을 했던 그 과정, 물고기 코이 이야기를 했었던 그 장면이 아마 연상되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야 의원들 전체로부터 다 박수를 받았던 뭐 그런 것인데요. 이 김애지 의원과 함께 민경우 수학연구소장, 김경률 회계사, 그리고 구자룡 변호사, 장서정 돌봄교육통합서비스센터 대표, 한지아 의정부 을지대병원 재활학과 교수, 박은식 해민병원 소아기내과 과장, 윤도현 자립준비청년 대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참 특징적인 게 이번에 구성된 인물을 보면 대부분 다 20대와 40대 비정치인들로 다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좀 색깔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73년생입니다. 이제 딱 50인데요. 아무래도 정치권의 이제 세대교체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 인적 구성도 보면 결국 세대교체와 더불어서 일반인의 시각에서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정치를 개혁하겠다. 라는 것들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김애지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21대 비례대표로 시각장애인, 특히 이 김애지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선천성 시각장애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피아니스트를 해서 미국에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해서 이 다녀왔는데 당시에 참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김애지 의원이 당시 21대 국회 때 이제 비례대표 들어오면서 당시에 무슨 이야기가 논란이 되냐 하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천성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나오니까 좀 의지가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김혜지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니까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는데 선천성, 후천성 장애인이라고 의지가 다른 것은 아니다. 선천성 장애인이 결코 의지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라고 이렇게 포부를 아주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김여준은 4년 동안의 의정활동 굉장히 모범적이었습니다. 특히 안내견을 데리고 국회 본회의장에 직접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최고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한 바 있죠.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인이 써왔던 점자를 보면서 질의응답하는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큰 인상을 줬던 그런 분입니다. 이번에 현역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지금 비대위원의 선임이 됐습니다. 자, 또 한 명의 지금 분이 있는데요. 바로 민경우 수학연구소장입니다. 이 민경우 수학연구소장 원래 나이가 58세입니다. 58세인데 이분이 대표적인 아주 운동권 출신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다니다가 여기를 결국 이제 그만두고 국사학과를 다녔습니다. 특히 대학 시절에 아주 이 골수 주사파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이 민경우라는 분이 골수 주사파에서 특히 당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역임을 했어요. 그때 한미 FTA 그 반대운동을 아주 열심히 그때 주도를 했고 특히 광우병 씨 아주 주종자로 아주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90년도에 여러 가지 어떤 책과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자신이 있던 경험한 세상이 다 허상이었다라는 것들을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특히 당시에 주사파가 오로지 반미투쟁을 아주 일삼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일본 반도체 기업 영입 전부를 합친 것보다 너무 크다 이런 보고서를 보고 본인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대학 시절에 또 학생운동을 할 때는 이 삼성전자는 매판 자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매판 자본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모든 반도체 회사의 영업이익보다 삼성전자 한 회사 이익이 높은 걸 보고 이거는 좀 세상이 달라졌구나 라는 걸 느꼈다고 그래요. 그 뒤로 전향을 했습니다. 전향을 해서 특히 이제 그 기존의 함운경 서울대 당시의 물리학과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문화원 점거 사건의 주동자였습니다. 지금은 군산에서 횟집을 하고 있습니다. 함운경 씨와 함께 이 민주화 운동 동지회를 만들어서 기존의 어떤 이586 세력들이 남겨놓은 이 적폐들 이런 것들을 청산하기 위한 활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민경호 씨의 영입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586 기득권 세력의 척결 바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제가 알기로 본인이 당에서 어느 곳을 보내주든지 본인은 출마해 싸우겠다는 입장인데 그래서 현재 마포 을에 정청래 의원 지역에 출마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대표적인 586의 운동권 출신이 바로 정청래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전향한 바로 이586 운동권인 민경우 이 소장이 본인이 직접 나가서 이 정청래 특히 정청래 같은 경우는 당시에 미 대사 관저를 점거해서 사제폭탄까지 더들여서 당시에 실형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과 맞붙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박은식 의사도 이번에 영입이 됐는데요. 이 박은식 의사 같은 경우 호남에 대한연대 대한포럼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지금 원래 얼마 안 됩니다. 39인데요. 호남 대한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호남 보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힘겹게 어떤 대한포럼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호남 지역의 어떤 이 변화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이번에도 들어갔고요. 또 이번에 가장 젊은 청년입니다. 이 나이가 이번에 20대인데요. 이 청년은 본인이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고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고아로 태어나면서 본인이 이제 직접 이 자립 청년입니다. 자립 청년인데 현재 유한대학교에 3학년에 지금 이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생인데 이번에 이제 이 영입이 되면서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2002년생입니다. 본인도 보육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육원 같은 경우는 생활하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자립을 할 때 본인이 직접 집도 알아봐야 되고 직장도 구해야 되고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본인도 이걸 적응을 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이 자립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직접 만들어서 지금 어떤 자립 청년의 어떤 독립을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 자립을 원하는 청년들이 꽤 많지만 그렇게 녹록진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청년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영입이 됐고요. 또 김경률 회계사 뭐 잘 아시겠지만 김경률 회계사는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참여연대에서 회계 당시 집행위원장을 했었고요. 특히 이 참여연대에 있다가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이건 아니다. 같은 참여연대에서 일했던 조국 전 장관의 행태를 보면서 참여연대를 탈퇴를 했고, 특히 이 참여연대 탈퇴 이후에 조국 흑서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민 교수 등을 중심으로 진중권 교수 등을 해서 이 조국 흑서라는 책을 만들면서 했고, 특히 이분이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아주 회계사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꽤 이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아주 잘 설명해 줬던 바로 그분입니다. 바로 김경률 회계사도 이번에 됐고요. 구자령 변호사, 뭐 아마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이 구자령 변호사는 홍익대 법대 출신인데요. 정말 똑똑하고 또 아마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 논리나 이런 것들이 아주 명쾌합니다. 그래서 뭐 혹자들은 종편계의 한동훈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잘 알려진 인물인데 이번에 또 영입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한지아 의사라든지 장서정 씨라든지 이런 분이 영입이 됐고, 전반적으로 보면 연령대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평균 연령대도 뭐 40 정도 될 정도로 많이 떨어졌고, 그만큼 이번에 구성된 비대위는 결국 국민의 시각에서 바로 국민의힘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진지하게 하기 위한 이제 구성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586 기득권 세력과의 어떤 싸움, 바로 거기에서 대표적 인물들이 이번에 배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혁신위원회도 참여를 했고 인재영입위원회 참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변화하지 않으면 이 정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것들을 그동안 수차례 지적해 왔다고 그래요. 아마 이 박은식 그 의사라든지 김경률 회계사라든지 이분들이 예전에 혁신위에서 합류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의지를 믿고 함께 참여하겠다, 이렇게 아마 합류 의사를 밝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성이 됐고 아마 임무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좀 기대가 큽니다. 특히 이번 인물들을 보면 우리 사회 곳곳에 어떤 이 소외되고 약자 편에 섰던 이런 분들의 어떤 대변하는 분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정치 교체, 단순히 정치인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 낡아빠진 국회, 오로지 자신들의 방탄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동하는 국회, 이런 국회를 국민들을 위해서, 동료 시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국회로 만들어가는 장정을 시작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